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아까 크림 컬러 입었고 지금은 이제 또 톤톤으로 이렇게 그레이 컬러의 블랙을 입어봤는데 이렇게 입어도 되게 차분하고 예쁘고 제가 신발 매치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운동화 신었을 때랑 또 이렇게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아님들 뭐 운동화나 아니면 저희 판매하는 이런 플랫을 구입하셔서 다른 느낌으로 나 오늘 좀 단아하게 나가야 돼 그러면 플랫 신어주시면 되고 나는 뭔가 이렇게 베이직하지만 약간 스포티함을 넣어주고 싶어 하시면 운동화를 신어주시면 돼요. 그때 잘 활용되는 게 이 차콜 양말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블랙도 되게 차분하고 예쁘고 이게 바디핏이 낙낙하다 보니까 전체 이렇게 방방한 이런 핏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주아님들 요거 너무 괜찮네요. 지금부터 내년 초봄까지 충분히 예쁘게 잘 활용되면서 정말 이 원단 배색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원단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작업이 사실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거라서 많이 잘 하지 않는 작업인데 오랜만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간 옷을 입어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옷을 하는 입장에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베이직한 것도 좋은데 이렇게 뭔가 원단이라든지 가공법이 믹스된 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주아님들께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니트 원피스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지금 N년차만 입었거든요. 특히 가을 겨울에 N년차 활용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왜 이너가 조금 기본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이런 라인들이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N년차를 안 입었다면 여기가 정말 울룩불룩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통통해서 약간 이렇게 엉덩이 볼록볼록은 하지만 전체적인 라인이 이런데 보이시죠? 보이시죠? 제가 지금 뭐 안 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볼록볼록하지 않고 예쁘게 잡히는 라인이 되기 때문에 입어주시면 N년차를 꼭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이놀 혼방 소재라서 되게 부드러워요. N년차만 입어도 이런데 가슬거림 없이 너무 편하고 어깨가 많이 드랍된 느낌이라서 제가 어깨가 많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주아님들 거의 나그랑 핏처럼 편안하게 배치되실 것 같아요. 통통 66에 77인 저는 하이가 거의 이렇게 둘레가 100 정도 되는데도 충분히 낙낙한 핏감 보이시죠? 그래서 예비맘들도 충분히 약간 완전 만삭 때까진 아니면은 괜찮을 걸로 추천드려 볼게요. 만삭에 조금 핏되게 입으셔도 괜찮으신 주아님들은 괜찮을 것 같고 되게 기본인데 이 원단에서 오는 퀄리티 좋음이 느껴져서 이런 기본일수록 제가 이제 봉제라든지 이제 원단을 중시 여기는데 원단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렇게 넥라인하고 이렇게 소매 밑단에 배색 짜임을 줘서 밋밋하지 않게 기본인데 밋밋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특별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제가 팔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긴 편이긴 하거든요. 주아님들을 받으시면 요 정도 느낌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튼 팔이 많이 긴 제가 키 165에 평균적인 팔보다 팔 길이가 좀 긴데 요 정도 약간 이 뼈가 보일 정도의 길이감이라서 이렇게 미니멀한 느낌이고 전체 H라인 핏 많이 퍼지는 핏 아니라서 이런 조끼들이랑 입었을 때 벙벙 하지 않게 그냥 슬림슬림하게 떨어져요. 근데 제가 또 오랜만에 설명드리지만 저 같은 하통이나 또 이제 가슴 둘레도 어느 정도 되게 통통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군더더기 없이 실루엣이 H로 떨어진다? 이거는 정말 원단을 어마어마하게 짠 거거든요. 그래서 옷걸이 컷 보면 이렇게 이렇게 크고 넉넉한데 주어 언니가 입으면 딱 슬림한 느낌이네 이런 느낌 받으실 건데 요 정도로 넉넉하게 줘야지 우리가 앞 뒤만 있는 게 아니고 옆도 있잖아요. 옆도 충분히 어디 튀어나오는 거 하나 없이 되게 그냥 슬림하고 뭔가 몸매가 굉장히 단정해 보이고 단아해 보이는 느낌이라서 이거 소재도 좋고 해서 주아님들이 겨울까지 저처럼 조끼에 지금 잘 입으시다가 핸드메이드 코트 같은 거랑 같이 연출해 주실 때 이너 조금 같이 핸드메이드 코트가 워낙 이 결 자체가 비싸든 안 비싸든 되게 이렇게 퀄리티 있어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너로 조금 같이 결을 조금 고급스럽게 맞춰주고 싶다 할 때 요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핸드메이드 코트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데다가 한번 또 핸드메이드 코트가 오면은 연출도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원단 원사 짜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단품으로도 좋고
좋고 조끼랑도 활용 좋고 특히나 조금 고급스러운 코트들이랑 활용할 때 이너로 같이 조금 업되게 해주고 싶다 조금 기분 내고 싶다 하실 때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소재나 이런 핏감에 비해서 가격도 너무 괜찮네요. 추천드려볼게요.